제지가 제4회 인스퍼 어워드를 개최했습니다. 종이가 더 쉽고 친숙한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된 인스퍼 어워드는 디자이너, 기획자, 인쇄 전문가, 제작자를 위한 국내 최초 페이퍼 디자인 어워드입니다. 인스퍼 어워드는 회를 거듭할수록 디자인은 물론 종이가 가진 물성을 잘 활용한 우수한 출품작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후원사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한솔재지는 인스퍼 어워드가 디자이너, 기획자, 제작자 여러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북 디자인, 패키지 디자인, 스테이셔너리 디자인 총 3가지 디자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. 이번엔 총 236개의 작품이 접수되어 종이 디자인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날 총 13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. 일단 한솔이라는 데가 이제 인쇄 디자인이나 프린팅하는 쪽의 디자이너들한테는 워낙 또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수입지를 쓰지 않아도 한솔에 있는 종이들만 특수지들만 해도 충분히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인스퍼 어워드 수상자들에겐 총 상금 3천만 원과 함께 종이 지원 등 다양한 수상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. 이어 빅데이터와 디자이너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도 진행되어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. 종이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스퍼 어워드 시상식. 고객과 동반 성장하며 종이 문화를 선도하는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.